이건 아니지. 안녕하세요. 마블 리액션의 바이가입니다. 이번 영상 저번에 이어서 약한 영웅 클래스 1 에피소드 7편을 보도록 할 텐데요. 지난 에피소드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이 엄청 맞고 쓰러지면서 끝이 났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 제 리액션 즐겁게 봐주시고요. 리액션 시작하겠습니다. 주실래요? 걔가 저를 불러서 제가 카페로 나갔는데 거기에 걔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어, 야, 너 괜찮아? 괜찮아, 학생. 그 다른 학생들 어디 갔어요? 저 혼자 있었는데요. 야, 뭐야? 오늘 일 수호한테 절대 말하지 마. 뭐? 와, 오늘 일 수호가 모르게 하려고. 어. 그만해, 이제. 수고 흔들지 말고. 그래도 얘가 진정한 친구네, 정말. 진짜예요. 계단에서 넘어졌어요. 똑바로 말하라고. 거긴 왜 갔는데? 그냥요. 퇴원하고 바로 전학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. 범석군 집에 계십니다. 서초서에는 입막음 해뒀고요. 학교 측이랑도 부장이랑 직접 통화했습니다. 사모님 제주도 가셨으니까 집에 좀 붙어있으면서 감시 좀 해. 걔 또 무슨 짓 저질지 모르니까. 그리고 필리핀에 학교 좀 알아봐. 바로 연락 보낼 거야. 네. 어떻게 알았어요? 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연시은? 그 학생이 그냥 넘어가져가던데요. 범석군이랑 친구라면서. 피부,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.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동학농민들이... 너 어제 집에는 왜 안 들어온 거냐? 전화도 다 씹고? 뭐가? 아니, 생일 머리카락 언제까지 하는 거야? 아, 지금 하고 있는 거야? 어? 아, 그만해. 머리카락 아니거든. 어제 미안. 뭔가 이상하다 싶지, 상황이 수 입장에서. 오범석 왜 학교 안 오냐? 글쎄? 니 존나 친하잖아. 핸드폰 꺼져 있던데. 너 아냐? 그 연락되면 수리비 물어내래. 응, 알아. 어? 무슨 수리비? 수리비 80 나왔다. 안 갚으면 다 뒤지는 거야. 어? 대답. 아, 씨발, 범석아, 전화 좀 받아. 안 쓰고 조셔야지. 야, 근데 연신이 학교 왜 안 오냐? 아, 뒤진 거 아니야, 진짜? 그날 영빈이 존나 오버하던데? 니네 너 좀 오버하지 마. 아, 뒤졌으면 담임이 말했겠지. 장례식장 가라고. 어이구. 잠깐만! 오범석이 너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그 여자애를 데려왔어. 너 불러내려고. 너? 너랑 같이 사는 여자애. 근데 갑자기 네가 아니라 연신이 왔어. 이제 수호가 모든 걸 알게 됐네. 그래서? 그래서 영민이 친구가 있는데 오범석이 걔한테 돈을 줬어. 너 까달라고. 오범석이 다 했어. 우리 진짜 옆에만 있었어.
시현이 병원 어디요? 퇴원했어 오늘. 미안하다 나 때문에. 야! 시은이가 너한테 무조건 비밀로 하라 그랬어. 너 사고치지 마. 진짜 시은이도 좋은 친구야 정말. 누구세요? 기다려요. 잘 살았냐? 어. 어쩐 일이야? 그냥 뭐. 지나가다 들렸지. 괜찮냐? 뭐? 내일은 학교 오지? 김영호사니까. 어. 가야지. 내일 보자. 쟤네 진짜 서로 좋은 친구다 정말. 이제 수호는 복사로 가겠지. 야 이 미친 새끼야. 바라지 같은 거. 씨발놈아 내가 내 말 잘 들으면서 얌전하게 시키는 대로 숨만 쉬면서 살라 그랬지. 그게 어려워? 개새끼야! 개존 같은 씨발놈아! 오, 나 씨발! 애한테 뭐 하는 짓이야? 너 유학을 가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뒤지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하고 어디 가서 내 새끼라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마. 알았어! 야! 이 새끼 똑바로 가면 돼. 저런 애가 제대로 클 리가 없지. 아이씨, 진짜 무당이 씨. 어디로 모실까요? 일단 가주세요. 아니 그러니까 오범수 불러와. 아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. 아 진짜 연락이 안 된다니까. 아니 똑같이 당해야지. 어 연락 왔다. 어디냐? 어디냐고 씨발아. 왜? 오범석 그만 좀 숨어. 안서 잤자. 좀 줄게. 여보세요? 그 혹시 수호랑 연락했어? 어. 아까 잠깐 집에 왔었어. 수호가 다 알았어. 그날 일. 지금 아직 알바도 안 왔고 전화도 안 받아. 너한테 뭐 따로 한 말 없었어? 아이고. 쟤 또 그 자리 가겠네. 그 혹시 오범석 찾아간 거 아니겠지? 일단 내가 연락해볼게. 뭐 영화 찍냐? 미친 새끼들이네. 뭐하냐? 오범석은? 오랜만이다. 화풀이를 할 거면 나한테 해야지. 왜 가만히 있는 애들 건드려. 걔네가 뭘 잘못했는데. 미안하다 내가. 너 서운하게 한 거.
예상 밖의 얘기다. 사과했으니까. 사과를 하네. 너도 시윤이랑 영희한테 사과해. 싫은데? 나 걔한테 사과할 거 없는데. 아이고 범석아. 왜 사과해주라. 하게 만들어. 싫다고. 그럼 쳐맞아. 정신 차릴 때까지. 야 안수. 아 링으로 올라와. 너 진짜로 이 새끼한테 돈 주는 거야? 나 하나 까보겠다고? 진짜 너도 존나 불쌍한 새끼다. 좀만 기다려. 나 몸 좀 풀고 있을게. 어! 어! 운동 계속했나봐. 누가 보면 현역인 줄 알겠어. 너 나한테 졸라 처맞았던 거 기억 안 나지? 몰라. 자, 오래 기다리셨습니다, 형님들. 제가 전에 중학교 때 개차 발린 적 있다고 했죠. 오늘 그놈이랑 정식 시합으로 리벤지 하겠습니다. 그림 좀 잘 뽑아보자. 왼쪽 맞지? 고장난 거. 맞으면 어쩔 건데, 새끼야. 어쩌려고 저기 있는 거야? 야, 불쌍하긴 누가 불쌍해, 새끼야? 어? 말해봐, 아까처럼. 네가 뭔데 사람을 맨날 그딴 식으로 쳐다보고 무시하냐? 야, 제발 정신 좀 차려. 남 탓 좀 그만하고, 범석아. 씨발, 내 이름 좀 까불린 새끼야. 새끼야. 시바고 가자. 야, 새끼야. 미친 새끼야. 범수! 아, 건들지. 아, 너와 봐. 아, 또 문화가 시바 새끼야. 야, 안수. 안수. 뭐야? 야, 이 새끼 숨을 안 쉬는데. 죽은 거야? 안수. 씨발. 마지막으로 저 학생 건드린 게 니들 둘이잖아. 신감은 덧고인다. 내가 해결해줄게. 가만히 있어. 뭐 진짜로 죽은 거야? 수호야. 소야 잠깐 나 좀 봐봐. 그만. 야, 야.
I feel my faith, my heart is racing. 왜? 진짜 죽었잖아. 수은아. 여기 없어. 수가 있어. It's time. I'm lost again. 그건 아니지. 네, 이렇게 해서 약한 요원 클래스 1 에피소드 7편을 다 봤는데요. 좀 많이 놀래가지고, 그래서 설마 수호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가지고. 그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제일 놀라운 장면이었는데, 수호가 죽어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는 또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전혀 감도 안 잡히고, 굉장히 충격적이었네요. 그럼 제 리액션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에피소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